왔어. 너무 설정인 게 티가 났나? 아, 미안. 음악 듣고 있느라. 오늘 이따가 놀러 간다더니.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너 그때 이렇게 하고 데이트할 거야? 아니지? 그치? 하고 나가다가는 둘이서 놀러 갔다가 혼자가 돼서 올 수도 있어. 농담이고. 사실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일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줄 거야. 근데 뭐 저번에 너도 미리 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온 거지. 설마.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장비를 특별히 챙겨왔어. 내꺼 파우치랑 립 제품, 메이크업 도구 같은 것도 갖고 왔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선크림 바른 지좀 시간이 돼서 지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가까이에서 봐볼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내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이거 너도 쓰는 거지? 이거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싸게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되게 좋은 게 티슈형 화장솜이라 그래서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쓸 수도 있고, 크게 넓게 그대로 써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근데 뚜껑이 좀 불편한 것 같아. 이거를 여기에 고객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뭐 붙은 거좀 떼자. 닦아드릴게요.
지금 주위도 닦을 테니까 눈 감아. 그다음에 선크림을 다시 내가 발라줄게. 나 이번에 선크림 바꿨다. 아이오페 UV 쉴드 선 마일드 클리닉인데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한 산뜻한 타입의 저자극 선크림이래. 내가 피부가 많이 민감해서 저번에 쓰던 것도 조금 붉게 올라오려고 하길래 이걸로 바꿨는데 좋은 것 같아, 순하고. 발라줄게. 진짜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때 막 뾰루지 있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안쪽도 진짜 다 사라졌네. 이쪽도 관리 열심히 했구나. 이쪽 좀뭐 묻었다. 자꾸 결의에 찬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팔을 걷는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할 건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좀 환절기라서 건조한 게확 건조해진 게확 티나는 것 같더라. 좀 촉촉한 걸로 가져왔어. 이거 에스쁘아 페이스 슬립 하이드레이팅 리퀴드 파운데이션. 색깔은 무난무난한 아이보리 퓨어. 이걸로 바를 거고, 내가 붓을 두 가지를 가져왔어. 하나는 이거 유명하지, 칫솔 브러쉬고, 칫솔 브러쉬 깨끗하게 세척했어.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어두워 보이지? 깨끗하게 세척한 거 맞고, 미샤에서 산 거야. 그리고 하나는 아마 맞아. 미술할 때 쓰는 그 황붓인데, 이게 붓의 털이 인조모라서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그대로 수분이랑 유분을 그대로 얼굴에 뱉어내거든. 대신에 좀 자국이 잘 나기는 하는데, 빠르게 슥슥슥슥슥 잘 발라주면
특히 물광 메이크업 같이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주로 나는 여름에는 뭐 이걸 쓰던지 아니면 뭐 사계절에 상관없이 스펀지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지금 세척해두고 말리는 중이라 그다음에는 이렇게 화홍붓으로 좀 광이 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요거 쓰고 있어. 뭘로 해줄까? 아무래도 이쪽이 커버는 좀더잘 되지.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엄청 뭐가 미세하고 촘촘해. 보이려나 모르겠다, 자세히. 이렇게. 이걸로 해줄까? 알았어, 이걸로 그럼 할게.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전체에 골고루 붙여줘야 얼굴에 발랐을 때 붙자국이 덜 나. 먼저 전체에다가 바르게. 머리카락은 내가 잡아줄게. 콧망울 방향을 잘 보고 해줘야 돼. 눈 밑에서 꼼꼼히. 풀어주면서 덜 발라진 부분 있나 한번 봐볼게. 살짝만 들어봐. 일단 베이스는 다 됐고, 그다음에 너는 평소에 화장할 때 눈썹부터에 아니면 뭐 아이섀도우 하고 그다음에 눈썹에. 눈썹부터 그러면 또로로 눈썹을 그려봅시다. 나는 눈썹을 그릴 때두 가지를 쓰거든.
하나는 이제 이런 파우더 타입으로 좀 바꿔준 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하드 퓨뮬러로 이걸로 마무리를 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스크류 브러쉬. 이걸로 눈썹을 한번 해볼게. 일단 고개 살짝만, 아니야, 내가 위에서 자연 갈색 정도로 염색이 돼 있으니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근데 좀 나는 밝은 호수를 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끝에 걸 해도 조금 살짝 자연스럽게 밝을 것 같아. 이걸로 할게. 편안히 계세요. 이거는 그냥 눈썹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실수할 부분은 아닙니다. 반대쪽도 정도면 예쁘게 잘 채워진 것 같네.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살짝 빗어줄게. 잘된것 같아. 뭉친 부분을 혹시 좀 색깔이 뭉쳐진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 빗어주면 되는 거. 그다음에 하드 퓨뮬러로 결대로 그대로 그려줄게.
완전 예뻐. 이게 약간 눈썹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쁜 모양도 그렇지만 양쪽 균형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잖아. 역시 내가 더잘알 수도 있는데, 그런 균형을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봐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아이섀도우를 들어가야겠죠. 원하는 취향이나 뭐 하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걸맞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줄까요? 그러면 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재밌다. 왜 우리 어렸을 적에 막 인형 머리 깔아가지고 놀고, 괜히 막 샴푸로 한번 감으면 머리카락 다 뻣뻣해지잖아, 인형 머리카락. 그때처럼 막 내가 남한테 뭔가 막 해주는 그런 재미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일단 코랄 계열로 좀 깔아준 후에, 그다음에 살짝 음영을 좀 넣어주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하면서 맞춰가 보자. 코랄 계열 섀도우는 이걸로 하고. 이거는 베이스를 깔때 쓰는 섀도우 붓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존댓말이 나온다. 섀도우는 뭘쓸 거냐면, 이거는 닉스에서 나온 섀도우고 총 9가지 색이 있는데, 지금 불빛 때문에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다. 아무튼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쪽은 예쁜 코랄색이라는 거. 이걸로 이렇게 골고루 잘 묻힌 다음에 를 한번 이렇게 톡 털어줘, 톡. 그다음에 눈을 감으시오. 조금 영역을 자연스럽게 많이 넓혀서 경계가 안 치게끔 바를 거야. 그다음에 반대쪽도 코랄 계열을 깔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좀 붉은빛이 좀 빠진 그런 갈색 섀도우를 음영을 줘서 좀 은은하고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화장을 해줄게. 요런 색인데 말 그대로 붉은기가 빠진 색이라서 너무 과하게 쓰면은 오히려 많이 어둡다고 느껴지니까 좀 조금만 똑같이 이렇게 묻혀준 후에 눈을 다시 한번 감고요. 한번 더, 반대쪽. 저기랑 좀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음영을 이렇게 받치고, 두 가지로 포인트를 줄 거야. 여기 있는 가운데, 약간 붉은기가 좀 강한 브라운인데 이걸로 쌍꺼풀 라인 쪽을 좀 따라 그려주고 언더라인도 살짝만 채워줄 거야. 그 후에 이거는 색이 엄청 독특한데 보기에는 짙은 뭐랄까 자줏빛 느낌이지만 펄이 민트 색깔 펄이어서 바르면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 나. 근데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언더 쪽에만 살짝 붉은기 살짝만 보이게끔 해서 뭔가 우리 왜 살짝 울고 났을 때 불그죽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줄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 그냥 이상해 보이니까 정말로 살짝만 그렁그렁한 느낌이 나게끔만 쓸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이거 내가 하도 많이 써서 많이 두글두글해졌는데 근데 이걸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저, 요 색깔. 눈 감고.
이것도 한 번만 살짝 이렇게 한두 번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눈안 감아도 돼. 언더 쪽에만 할 거라. 눈꼬리 끝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해주고, 언더라인. 진짜 예쁘다. 아우, 만족스럽네. 역시 화장은 모델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줘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됐고. 속눈썹은 그렇게 강하게 안할 거예요. 음영을 좀 줘서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뷰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이게 약간 잘근잘근 씹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확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다. 너왜 이렇게 손을 헤매지? 그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속눈썹이 딱 적당해서 마스카라를 해줘. 볼륨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져오길 잘했다. 앞쪽 살짝. 됐다. 아우, 예쁘다. 다음에 잉스프리에서 나온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인데, 별로 워터프루프는 기대 안 하고, 소리 엄청 촘촘해. 언더 조금만 하자. 눈은 다 됐고, 피부도 됐고, 립을 해볼 텐데, 립을 뭘 하면 좋을까? 립을 엄청 많이 들고 와서. 요즘 유행한다는 MLBB 말린 장밋빛 색으로 해줄까? 아니면 핫한 맥 칠리를 발라줄까? 그러면은 맥 칠리를 입술 중앙 부분에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돌체비타를 가장자리 부분에 발라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줄게. 보기에는 색깔이 되게 짙은데 살짝살짝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 스마일. 스마일. 살짝만 해봐. 그다음에 마무리는 요걸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입술 모양이 참 예쁜 것 같다. 부럽다. 약간 좀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은 것 같은 입술 모양이야. 나는 살짝. 살짝 입꼬리가 좀 내려간 편이거든.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뭘까? 볼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볼터치는 약간 전체적인 메이크업 상태가 차가우고 좀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채도는 낮은데 따뜻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코랄빛으로 블러셔. 난 이게 편하더라, 사선 브러쉬. 하고, 털어준 다음에, 자, 바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궁굴리듯이 좀 발라야 자연스럽게 발리니까. 경계 없게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싹 쓸어주고 다음에 한번더 이쪽 반대쪽 궁글리듯이 발라주셔야 경계가 지지 않습니다. 쓸어줄게. 블러셔는 그리고 절대로 거울에서 몸에서 할때 가까이에서 보면 안 되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봐야 좀 뭐랄까 한꺼번에 이렇게 쓱 발라버려서 홍당무처럼 안 되고 자연스럽게 되니까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다된것 같은데 머리카락 조금만
놀러 가서 사진 많이 찍고. 일단은 우리 뭐 먹고 차근차근 또 이야기하자. 진짜 예쁜데?